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박수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죠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하자면요 미국, 유럽 낙폭이 제법 있습니다 닥터K는 전일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장중에 우리 유료 회원 여러분들께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제가 의견 제시했던 종목들 현금 100% 의견 드렸고요 그 대신에 지수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는 인버스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제 의견이 좀 틀렸으면 하는 큰 대승적인 바람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져야 제가 제시한 인버스는 수익이 나는 건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부끄러워지는 제 예측이 틀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전체 큰 투자자 여러분들 수익이 좀 날 수 있다 라는 힘을 한번 가져봤습니다만 역시 미국 시장 중국과의 무역 전쟁 확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자, 다우존스 1.1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5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1.65% 하락했습니다. 독일 1.78% 하락했거든요. 유럽이 하락폭 좀 더 심해요. 1.78% 이 정도 선대로 하락했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자, 당사자국인 상해종합도 1.36% 하락. 자, 니케이도 0.62%.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이 또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시도? 트럼프가 야, 시진핑하고 우리 좋은 관계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봐볼까요? 자기의 한마디에 시장이 많이 출렁출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게 끝까지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죠? 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말 한마디 날리고 트윗 하나 날려가지고 시장 안정세 자꾸 찾아지고 하니까 재미 들은 것 같아요. 상당히 화가 납니다. 사실. 그죠? 자, 미국도 241, 121 여기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지수는 드디어 깼거든요. 이제. 자, 지금 상황이 단순하게 미국, 중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뭐다? 자, 미국이 우방국가에게 화웨이 제재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영국 ARM이라고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도 동참하겠다. 그리고 미국 자국 내에는 인텔, 구글, 퀄컴, 자 화웨이 장비 주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일본, 대만도 참여하겠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조금 관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드 보복 조치를 한번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 관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중국의 하나의 기업을 옥죄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드론 최대 생산업체 DJI 그죠? 그 다음에 하이테크 비전이라고 CCTV 업체도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미국 다 상처뿐인 영광. 그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지금 당장 그렇게 될지 몰라도 미국에도 좀 혼란이 있고 미국 기업들 애플 불매운동 그죠? 중국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KFC 이런 등등등등 불매운동 가속화되면 미국 기업도 좋지 않은 것은 뻔히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미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세력을 넓히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중국이 더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아주 초강수를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 국가들, 내지는 전 세계 국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정훈 반갑고, 솔로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장기화될 거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또 이란과 크게 보면 사우디의 전쟁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동원 가능한 전투력들 그쪽에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란도 그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러고 강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야, 중동에서도 만약에 어떤 전쟁 내지는 공습이 한번 이루어진다면 오일 가격이 또 들썩들썩할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고 사우디와 미국은 제법 강력한 공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셰일 오일이 있습니다. 그 셰일 오일을 중동의 오일과 맞먹을 수 있도록 키우고 싶은 게 미국의 큰 전략이거든요. 그럼 그 셰일 오일을 시추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나옵니다. 셰일 가스라고 그것도 에너지 재료로 쓸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누군가 사가지 않으면 상당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사우디가 왕창 사갔습니다. 사우디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반 정부 기자를 암살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왕족이 아주 깊게 연루돼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미국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해줄게 이랬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이 쓰는 오일 정책이나 이런 데좀 동조해 이러면서 완전 짝짝꿍이 맞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정의가 없습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이다. 우리 우방인데 진짜 우방 맞는지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전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군이라고 낙인 찍어버려서 상당한 제재를 가하던 정권과도 얼마든지 다시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성향은 크게 내포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제가 들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화웨이가, 폰, 그죠? 폰, 점유율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21.7%. 상당히 자랑스러워요. 어쨌든. 그 다음에 화웨이가 17.9%, 9%, 애플이 13%, 샤오미가 8.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구글이 OS 지원을 안 해줘 버리면 자체 개발하는데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90일 유예 기간 줬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화웨이에서는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대 정도의 핸드폰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화웨이 하나만 망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경쟁 체제에 있습니다만 서로 협력 체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뭔가. 자, 네트워크 장비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자, 디스플레이. 핸드폰이니까 디스플레이 있어야 되죠. 메모리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로세서 돌려야 되는 칩 필요하죠. 그러면, 인텔, 퀄컴, 그 다음에 반도체 제공, 그죠? 메모리 제공하는 삼성전자가 32% 비중이 있고요. 하이닉스는 39%의 대중 비중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화웨이가 무너지면 단순하게, 고통을 받게 된다면 화웨이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LG U+는 5G 중계기 30% 정도 화웨이의 물량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LG U+에서 발표하기로는 신규 물량 내지는 보수 물량, 유지 물량, 다른 물량 다 확보돼 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데미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상당히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가장 큰축 중에 하나 수출의 큰축 중에 하나 반도체
하고 이런 쪽이 상당히 위축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는 조금 수혜가 있다 해서 최근에 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등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히 낙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야, 1%대 동시효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자, 어쨌든 닥터K는 현금 100% 의견 드렸다고요. 그죠?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방송 들었고 녹화 방송 올라와 와 있는 타이틀을 본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그죠? 문서화되어 있는 그것도 보냈으니까요. 현금 100% 의견이라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비중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신규 매수는 확 줄이시고요. 현금 100% 의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저께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누가 주도한다? 외국인이 주도해요. 그죠? 다만 환율이 1200원대에서 2011년 상황부터 통계를 내보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더라라는 뉴스도 전했어요. 그날부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통계가 맞다는 거겠죠. 그죠? 자, 코스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옵니다만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요. 그죠? 기관이 예전 바닥권에서는 그죠? 예전에 이런 바닥권에서는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천억, 3천억, 4천억 들어오고 어저께 질문도 했었는데 여기 기관은 현물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3만 계약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딱 팔아먹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닥이다. 이날 딱 방송 들어와 보십시오. 그 다음날 오를 것 같은데 딱빡 오릅니다. 그거 두번딱 맞췄어요. 이거 정확하게 두번 맞췄습니다. 자, 뭐 검증하시고 싶으시면 실시간 녹화 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두번딱 맞췄습니다. 올라간다고. 그리고 쭉쭉 올라가요. 그냥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한 근거들이 시장 낙폭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선물을 사주고 그죠? 기관은 현물을 사주기 때문에 아 반등 넣을 만하다. 이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외국인 현물 막 매도 많이 하던 거 조금 멈춰준 정도. 물론 700억 뭐 800억이 작은 규모는 결코 아닙니다만 판 거에 비하면 또뭐 많은 규모도 아니에요. 살짝 그죠? 살짝 담아주는 정도. 자, 하방 경직성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패턴이 어떻다? 장중에 자꾸 뺐다가 들어올리고 뺐다가 들어올리니까 겁상실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막 사들어옵니다. 막 사들어와. 그죠?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깬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깨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밑으로 깨는 게. 그러면 확 밀려요. 이것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데 코스닥 얼마 샀는지 아십니까? 천억 샀어요. 천억. 어떤 업종들이 주로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 바이오. 그리고 테마주 꼭대기 있는 물량들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천억 샀어요. 올라갈 것 같아요? No! No! 여기 물량들.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작살나야! 폭락 막 넣어 개작살나야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하게 좀 표현할게요. 왜? 너무 답답해서. 적어도 사야 될 때, 좀 쉬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모하게 덤비고 있어요. 장대형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천억을 샀어요. 오늘 어떻게 된가 한번 보십시오. 빠집니다. 어저께 빠진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현금 100% 이야기했습니다. 겁이 안 나나 봐요. 겁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다 저는 청산했고 제가 괜찮다고 했던 종목들 조금 지켜볼 종목들 와이솔 18,000원 매도가 제시했는데 18,000원 왔습니다. 이거 내려갔으니까 이제 뺄게요. 그죠? 현대차, 그죠?
여기 샀고, 그죠? 뭐 괜찮다. 근데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안 샀어요.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5%. 그리고 안 밀렸잖아. 어저께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차. 없으니까 밑에 내립니다. 현금 100%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셀트리온 있습니다. 딴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는 체크하기 위해서 보긴 보겠습니다. 그죠? 다 던지려 했기 때문에 보유 종목에서 뺍니다. 체크만 합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체크하겠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계신 것들, 중간중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말씀드리자면, 여기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 반등할 때, 19만 2천원 깨면,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다시 여기서 반등할 때, 18만원, 들어갈 때, 18만원 저기 깨면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그 의견대로 잘했으면 여기 사서 올라갔고, 그죠? 그 다음에 빠졌는데요. 18만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 했으니까, 이제 오늘, 어저께 18만원 간들간들 했으니까, 던져라 그랬어요. 다. 그죠? 근데, 클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견 제시할 뿐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셀트리온도 빠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별 통수 있습니까? 그죠? 게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까지 나와서 상당히 낙폭 심합니다. 다들 의견 드렸어요. 여기 저점 깨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의견 드리면, 그죠? 축소해 나가야 되는데, 안, 뭐, 손실 보고 안 던지면, 다행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만, 현금 100%를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장 박살 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 매수했고요. 코스닥 선물 인버스 매수했습니다. 일단 둘다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인버스가 플러스 출발했어요. 지수 빠진다는 거겠죠. 여기 저점을 깼어요. 코스닥이 올라가 힘듭니다. 올라가 힘들어요.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에 깨지면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 겁 없이 달라들어요. 겁 없이.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본인들 자금이면 조금 뭐 어떨란가 몰라도 그래도 고통 심할 텐데, 그죠? 그래도 고통 심해요. 그런데 신형 미수 물량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한 방에 여기 저점까지 깨버리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죠? 인버스 매수하라는 건 어쨌든 뭐 소폭이나마 다 플러스예요. 그죠? 왜? 그냥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인버스로 그죠? 남은 몇 퍼센트라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18만원 깼습니다. 아휴. 그 와중에 와이 소리 이런 건 플러스 나고 있네. 이쪽으로 바꿉시다. 와이 소리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 현대차 나쁘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이 0.36 이거 뭐 방금 올린 겁니까? 0.28 빠지는데 그죠? 현대차하고 와이수를 부르세요, 여러분들. 이거 시사하는 바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시사하는 바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하십시오.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어떠한 종목들을 뽑아내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가, 도움되는 부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사람이니까, 손절도 하고, 그죠? 뭐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도움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저는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무료로 또 물론 유료 회원 계십니다만 어느 유료방 못지않게 많은 정보 내지는 다른 정보가 아니라 공부할 거리 공부 내용들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 낙폭 줄이면서 땡기고 냈어요. 다행이네요. 빠지길 바라는 사람 아니에요. 인버스는 어쩔 수 없이 사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빨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올라가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전 포인트 여기 시초가 안 깨야 돼요. 시초가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참 희한한 상황이죠. 그죠? 안심 못해요. 수급 상황 볼게요. 뭐? 어저께 미국이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개인이 지금 미국이 빠졌다고 선물 하방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1200계약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쉽게 안 줘요. 일단은. 그죠? 그러나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전일 고점 넘어서고 강한 양봉으로 박아야만 안심이지. 그죠? 이렇게 가다가 앞전처럼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확 꽂아버린다든지. 그죠? 잘 가다가 밑으로 확 꽂아버리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자, 소나기를 피해 나갈 땐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폭풍우가 칠 것 같다고 예보를, 그죠? 할 때는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면피하는 거 아니에요. 비 올 확률 70%, 80% 이렇게 기상청에서도 그죠? 퍼센테이지를 내지 않습니까? 빠질 확률이 높다 싶으면 비중을 축소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 제가 가진 종목들 100%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가는 종목도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비중을 줄여나가셔야 된다고요. 일단은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네요. 그리고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잡아주면서 일단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다행이지만 여기 뚫고 올라가는 거 확실하게 봐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심 못해요. 긴장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빠른 속도로 일단 18만원대 복귀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참, 너무 황당해요. 미국이 막 1%대 이상 빠지는데 빠졌다 금방 들어올립니다. 와.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직 끝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점 깨지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약간 묶어두고 나머지 뭐 강보합 정도 나머지 그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 정도. 자, 전기차 2차전지 정도 약간 강세. 휴대폰 부품이 이쪽이 그죠? 확실히 강세 맞아요. 5G도 강세 맞아요. 그죠? 그 정도 말고는 별로 크게
강세 유지하는 업종 별로 없습니다. 항공 여행이 뭐 갑자기 조금 그죠? 자, 방송 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줍잖은 다른 증권 방송 내지는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내용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어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괜찮다시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도 가고 업로드한 영상들 올라갈 때 알림 가니까요. 이용할 겁니다. 안심하지 마라 했어요. 여기 저항권에서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여기 전일 고점대인 2065 코스피 돌파 여부. 자, 코스닥 그냥 간단하게 700 여부, 700 돌파 여부. 잘 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 미국 빠졌다고 선물 아까 하방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누가? 개인이. 그죠? 이거 조지려고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있어요. 좀 줄었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 내지는 어저께 만약에 뭐 하방으로 내지는 오늘 하방으로 베팅했는데 들어 올리니까 물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좀 줄이고 조지고 난 다음에 이게 천 계약 정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 밑으로 확 꼬꾸라지고 매도세 확대되면서 이 저점 깬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쉽게 요점. 외국인 현재 선물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완전 갖고 놉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선물 외국인 매도세 팍 늘어나면서 1000개 이거 우스워요. 5000개 사고 있다가도 마이너스 3000개, 5000개 파는 게 외국인입니다. 만 계약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뭐 체크리스트? 선물 매도세 팍 늘어나면서 밑으로 확 깨버리면, 저점 깨버리면 큰일 난다. 가지고 있는 거 비중 줄여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외국인, 며칠 사주더니 오늘은 안 사주네요. 매도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소폭 매수세. 자, 화장품하고 면세점 쪽으로 조금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자, 화장품, 면세점에서 팔면 스티커 하나 붙인답니다. 면세품, 이렇게. 그거 조금 그렇다.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탓입니까? 조금 화장품하고 면세점 쪽으로도 좀 좋진 않아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 대세는 5G입니다. 5G. 근데 너무 높게 올라간 것들 따라잡으면 안 돼요. 꼭대기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잡으면 끝장나요 잘못하면. 이야, 5G. 근데 RFHIC 이거 접근하지 마세요. 화웨이 연관돼 있습니다. 떡락 나왔습니다. 떡락.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볼까? 어제 헌기가 용감한 샀던데. 0.14 오르긴 오르네. 여러분들 이거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저께 샀다 그러거든요. 이거 살만합니까? 와, 너무 용감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위험해.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 우상향하는 거.
셀트리온 안 좋아요.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바이오 육성하겠다. 그다음 서정진 회장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도 시장에서 안 먹혀요 지금. 매도세 아주 많아요. 누가 얘들이 다 공매도 때리고 있거든요. 공매도 때린 애들이 안 걷어들일 것 같아요 지금. 밑으로 뭐 신나게 빠지는데 여기 양봉 하나 박아야 슬 걷어들이도 걷어들일 것 같아요. 참 문제입니다. 자, 상승폭 반납 많이 하고 있어요. 코스닥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상승폭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죠. 이거 잠깐, 이거 조지기 위한 하락 방향 베팅한 거 잠깐 조지기 위한 아침에 물량 뺏기 내지는 그 수급상 그 상황이라고 판단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대 밀리잖아요, 그죠? 강하게 쭉쭉쭉쭉 가야 제 이야기가 틀린 거 아닙니까? 코스닥 오늘 저점 깨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사요, 천억을? 제발 공부 좀 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때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YSOL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면 적당히 청산하세요.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목표치 어느 정도 왔습니다. 18,000원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던지십시오. 자, YSOL 차익 실현해라 했고 현재 이제 보유 종목 없어요. 셀트리온 저점 깨면 안됩니다.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합니다.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신 분 차익 실현해라고 의견 드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의견 저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 하방으로 보는 인버스만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인버스. 둘 다 수익 중이네요. 사라고 해도 안 사요. 여기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샀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전에 사라고 했는데 안 사요. 둘 다 플러스예요. 이거 뭐 그죠?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선물 옵션도 연계시키면 좋은데 위험하니까 패스할게요. 저점 깼어요. 코스닥 저점 깼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익 못 내고 손절한 거, 그죠? 그거 여러분들께 손실 드린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안 듣고 끝까지 들고 있을 거 제가 던지라고 난리치 가지고 추가로 10%, 15% 안 두드려 맞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세이브 된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현금만 수익입니까? 제가 던져라고 난리치 가지고 던졌으면 추가로 안 두드려 맞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득된 거 아닐까요? 그것만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켜봅니다.
양대 시장 다 저점 깼습니다. 안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점 깼어요. 코스닥이 훨씬 안 좋다 그랬습니다. 낙폭 훨씬 심하죠. 인버스 때린 거는 플러스 나지 않습니까? 인버스 사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현금 100% 전부 다 던지라 그랬고, 그럼 추가 낙폭 안 두드려 맞고, 그죠? 인버스 투자 해냈습니다. 안 두드려 맞고, 플러스 나고. 이중으로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래. 자, 기관이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외국인이, 500억 규모,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데, 매도 규모 제법 커요. 이거 뭐 3천억, 4천억 때려 패면, 그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밑으로, 빠져버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저점이기 때문에, 밑으로 확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아무래도 이상하다, 무너질 것 같다. 일단 피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올라가면, 그러면 물론 손절했거나 차익 실현 했던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빠지면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빠질 때는 위험하게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걸 피해내자는 게제 의견이었는데, 그죠? 코스피는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이 사주고 있으니까. 오늘 코스닥, 오늘도 왜 개인이 기관 외국인 물량 받고 있는 100억. 이러면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안 돼요. 기관 외국인한테 힘이 안 돼요. 대덕전자. 11,200원. 대덕전자 5G잖아. 물론 올라가고는 있는데 조금 정문아 무모하다. 너무 높게 샀어. 이거 언제 샀어? 이날 아니면 이날이잖아. 그러니까 장대 양봉 나오는 날? 그것도 요 정도에 11,000원권 정도 사야 되는데 일단 수익 나서 다행인 다행인데 5G도 빠지고 있거든. 다른 종목들 차익 실현 의견 잘 챙겨 그냥. 자, 지금 절반 챙기고, 나머지 절반, 12,600원 깨지면 다 던져버려, 그냥. 더 올라가는 거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손해보지 마. 장대 양봉 뜬 날, 장대 양봉 뜬 날까진 좋은데, 너무, 11,200원. 11,200원 했지. 잘했어, 그러면. 내가 착각했네, 가격을. 잘했어. 돌파형이잖아, 돌파형. 정훈이 그래도 공부 좀 하잖아. 더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이거 돌파형 보고 딱 들어갔잖아. 정훈이 너가 조금 감을 잡을 듯말듯 하고 있어. 이때 확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감이 확실하게 와. 지금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 그래야 위로 확 올라올 수 있다. 돌파형 잘 따라갔잖아, 일단. 그지? 적당히. 와, 근데 이런 거다 통과했단 말이지. 11,200원이면 지금 2,000원 가까이 올랐잖아. 야, 던져버려. 차익 실현해버려, 그냥.
왜? 다른 5G 밀리고 있다? 여기. 다른 5G 밀리고 있잖아. 그지? 7%대 막 빠져. 이거는 좀 예외성이고. 그럼 같이, 결국은 같이 빠질 거야, 이거. 그러니까. 잘 챙겨, 그냥. 그리고 다음에 또 노리면 돼,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쑥 눌려주면, 적당히 오면. 이게 비교적 많이 못 갔거든, 5G 중에. 자, 이런 건 너무 위에 있어, 이런 거. 너무 위에 있어.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돼. 이건 박살 났고 안 되고. 자, 이런 거 노릴만 하지. 대덕전자 추가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안 좋을 때잘 버티는 애가 누군지 딱 봐놨다가 나중에 참고하면 돼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물 매수폭 확 줄이면서 밑으로 여기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시나리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하는 대로 이게 맞다 맞다를 떠나서 이집 기준으로 삼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 위에 지금 천 몇백 개 사고 있어도 밑으로 조지는 거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사주던 거확 조지면서 지금 한몇 개입니까? 한천개 정도 던지면서 밑으로 확 빼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잘볼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 외국인 선물로 98% 좌지우지한다고요. 닥터케 20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요. 방송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깼고요. 저점 코스피가 여기 간들간들 하고 있죠. 이게 푹 무너지는 순간 밑으로 1979까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겁니다. 날짜 매치. 이거 너무 고급이니까 안 알려줘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 다. 저도 이제 조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니까, 그죠? 아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0.61% 하락, 코스닥 1% 하락입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현금 100% 이렇게 방송 올려놓고, 그리고, 그죠? 그 내용 올리고, 조금 떨먹떨먹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 제가 심판대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현금 100% 했는데, 안 빠지고 붕 올라가면 완전, 망신살, 그죠? 뻗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 의견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물쭈물 어정쩡하게 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틀리면 죄송합니다. 딱 그럽니다. 뭐 변명 안 해요. 맞으면 보셨습니까? 딱 그럽니다. 아무나 할수 없다 전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상황이겠죠. 잘나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봐온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났고 안 났고 그걸 떠나서. 좋아요 개수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힘이 날거 아닙니까? 싫어요도 신나게 달려 있는데.
셀트리온이 간들양간들양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정훈아, 중국 가면 중국에선 주식 할수 있냐? 인터넷만 되면 하긴 하겠다마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와중에 강세 업종군에 있는, 와이소르 이런 건안 빠지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도 업종을 해야 돼요. 주도 업종을. 뭐, 현대차 이런 것도 잘안 빠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장 그렇게 흔들림 있는데도, 그죠? 결국은 조금 처지겠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 이것도 던져라 그랬습니다. 던졌다 그러네요, 다행히. 그죠?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셀트리온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위태위태해요. 방송을 못 들어. 자, 코스닥 인버스 누가 샀는지 보이십니까? 개인은 많이 던지고요. 기관에 여긴 실컷 사놨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빠지는 데다가 그죠? 코스피 인버스는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 보이십니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지수 못 올라가요. 33억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샀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최근에 100억 샀어요. 3일 동안.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풋옵션은 외국인이 많이 샀네? 그죠? 외국인 많이 샀네, 그죠? 풋옵션 어디다?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벌써 이 콜옵션 사왔던 거 벌써 많이 빠졌어요. 왜? 왔다 갔다 했죠? 프리미엄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빠집니다. 그런데 더 빠져요. 밑으로 쳐졌잖아요. 콜옵션 100억도 그냥 까졌어요. 지금 적어도 30억 이상 까졌어요. 개인들은 또 외가격 많이 사거든요. 가능성 별로 없는 거, 저기 멀리 있는 거, 함 터지면 대박 나는 거. 그래서 그것도 손실 중일 거다. 거기에다 선물 크로스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되고 있어요. 개인이 사 올리고 외국인 던지면 안 돼요. 더 빠집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 선물은 약간 강세. 약간 강세라 해봐야 전일, 미국 빠진 만큼 현재 이제 겨우 빠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반영, 많이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된 것보단 좋아요. 마이너스 된 것보단 좋은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100억 규모로 던지고 있는 거 개인이 또 받고 있어요. 이러면 안 좋은 상황이고, 저점 확 깼습니다.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간들랑간들랑 하고 있습니다. 간들랑간들랑 하고 있어요. 자, 추가로 외국인, 매도세 더 많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선물을 마이너스로 확, 매도세 확 늘리면서 추가로 하락, 세,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지켜보시고, 중국이 낙폭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너무, 힘드신 상황들 많을 텐데요. 그래도 희망을 한 가지 보시고요. 상황 안 좋은데 자꾸 공부하라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시장과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시간 지금 아니다 생각합니다. 인버스는 가능해요. 지수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는 거. 그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말아 주십시오.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추천 방송, 주식 상초 탈출 팁,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